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8월 8일자 기사네요. 기후 변화에 빙하 녹아내려 미 알래스카 주택가 침수라는 기사입니다. 6일 미국 알래스카주 주도인 주노의 주택가가 홍수로 물에 잠겨 있다. 아유, 완전히 물이 그냥 잠겨서 지붕만 보이네요. 이번 재해는 알래스카 유명 관광지인 맨덴홀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주택가 인근 호수가 범람해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주택가 저지대로 이제 침수하겠죠. 최근 미국은 열대성 폭풍 데비가 플로리다주를 강타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피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간이 저질러놓은 것이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과 알래스카, 안데스 산맥 등 빙하가 녹아내려 자연재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저쪽에 있는 무슨 섬들은 그 섬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그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 빙하가 녹으면서 그것이 수위를 높이다 보니까 그섬 주민들이 전부 섬에서 탈출한대요. 섬이 점점 물속에 바닷물속에 잠겨버리니까 거기서 살수 없으니까 자기 살고 있는 섬에서부터 탈출을 하고 그런 기사를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지금은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서 인간이 많은 이런 가스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는 그 보일러라든지 냉난방 뭐 여러 가지 독가스를 막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배출하면서 지구가 이제 온난화 현상을 가속시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 변화가 오고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에 얼었던 그 빙하가 녹음으로써 지구의 수면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전부 지구는 물속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속에 잠기면 물이 풍부할 것 같아도 기근 현상이나 이렇게 자연재해는 지금 대구 쪽 중심으로 열렸던 사과 파동이 난 것도 지구 온난화 현상 일종이에요. 이 해년마다 잘 열리던 살구도 올해는 열리지도 않아요. 과실이 점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과실이 열리지 않으니까 과일값이 올라가잖아요. 또 이게 대구 사과가 지금 저 위로 저 위쪽으로 올라간다잖아요.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기서 잘 열리던 과실들이 지금 안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자연은 일산화탄소 배출이 증가되고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지구는 인간이 살수 없는 땅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세상 곳곳에서 전쟁 도발 지구를 더욱 오염시키고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총탄 쏴고 대포 올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런 짓이죠. 전쟁 자체가 폭탄이 터지고 이런 것에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킵니까? 알래스카 맨덴홀 빙하가 홍수로 녹으면서 주택가가 홍수로 잠겼고 세계에서 온난화 현상으로 폭우와 기근이나 지진, 태풍의 자연재해가 심각합니다. 참 이건 모두가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이 지구를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는 홍수, 자연 피해 이 모든 거 기근이라든지 홍수나 지진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그래요. 전염병까지. 전쟁, 기근, 홍수, 이 모든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너무나 이게 많은 자연에 대해서 그 한계에 이르자 이렇게 이제 자연이 마지막 지구가 살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다 우리 책임이라고 봐요. 아무렇게나 뭘 태우거나 자연을 오염시키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자연에 버리면 그것들이 다그 바다에 흘러들어가서 고래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이 먹고 죽고 그것들은 부패되면 또다시 자연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어디 놀러 가면은 사방에 자기가 먹고 남은 찌꺼기들 버리지 말고 가지고 들어와서 집에서 버리세요. 우리는 이렇게 가면서 자기 먹는 뒤치다꺼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람 보면 정말 미워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지 우리가 살수 있는, 자연은 우리가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8월 8일자 기사. 기후 변화에 빙하 녹아내려 미 알래스카 주택가 침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